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1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과 내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 발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과 내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간의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물가 여인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누구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또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예배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또 삶의 갈증을 또 풀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오늘과 내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심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향해 이제 나아가십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가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뭐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당시에 사마리아와 또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적대적인 이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주 당시에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결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갔더라.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돌아갔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연초 설교 때부터 챌린지 해야 체인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챌린지는 이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늘 돌아가게 만드는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돌아갔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보실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리고 야곱의 어떤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야곱의 후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예.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은 변절자다, 뭐 섞였다, 예, 뭐 주님을 배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사연들, 예, 그 관계적인 사연들 때문에 이제는 같은 핏줄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이지만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고착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주안의 형제 자매인데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과는 같이 통과해서 만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과는 통과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늘 돌아가는 거예요.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을 가면 우리 화평의 도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돌아가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그런 어떤 악한 어떤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 통과해서 만나시고, 예, 하나가 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고 다 통과하셨어요. 시돈과 두로 다 통과하셨습니다. 예, 당시에 사람들이 어울리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죄인과 세리 다 통과해서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챌린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경계를 허무시고 통과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갔던 사마리아 땅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예, 우리도 통과해야겠는지라. 올 한 해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 그 은혜를 힘입어 통과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또 하나 되고 용납하고, 예, 그렇게, 예, 막힌 담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통과해서, 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챌린지에 여러분 함께 도전으로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가 체인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물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기 이제 우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우물이 나와요. 하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의 우물입니다. 예,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우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의 우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우물입니다. 우리 삶의 피로를 채워주는 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절을 보면은 내가 목이 마르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에게 좀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갈증, 우리의 삶의 결핍,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야곱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우물은 우리의 육을 채우는 물이 아니라요, 영혼을 축이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채우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본질을 변화시키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네. 분명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물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께서 파놓으신 그 우물물, 예수의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우물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할게요. 야곱의 우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빵이 들어갑니다.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물을 파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육신과 내 삶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 야곱의 우물물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할 때 빵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빵이 들어갑니다. 예,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들이 들어갑니다. 병원이 세워집니다. 예. 또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치유의 일들, 교육의 일들 일어납니다. 해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저기 야곱의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우물입니다. 예, 예수의 우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예수의 우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 예, 야곱의 우물이 있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죠. 예,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필요하죠.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의 우물을 파주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에게 좀 우리 가정에 야곱의 우물 좀 파주세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우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파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의 우물 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이 예수의 우물물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우물물을 마시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 안에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예수의 우물을 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예수의 우물을 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우물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 예수의 우물. 신앙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우물뿐만 아니라 예수의 우물까지 파서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수를 통한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챌린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도 이 챌린지 함께 도전하길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제까지 돌아가야만 했던 사마리아 땅이 있고 나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마리아, 나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 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 우리에게 우물물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우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야곱의 우물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우물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파져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났네.